맞죠? 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누구든 힘들거나 이러면 저한테 기댈 수 있으면 전 언제든지 진짜 새벽에 자다가라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우 씨. 네. 태우 씨도 가끔 우리 저 이재 씨가 생각하는 부분 좀 떠오릅니까? 옛날 멤버도 그립고 또. 글쎄요, 이렇게 그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가수들이 사실은 다 기억을 하고 또 되새기고 싶은 추억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지우디 형들하고 가끔 통화하면서 야 우리 언제 한번 또 지우디 한번 뭉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각자가 또 살아가는 길이 있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거에 대한 안정권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면 다섯 명이 합쳐서 뭔가 또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기 씨. 예. 샵 불렀던 노래 들으니까 좋았어요? 아 막 쫙 올라오죠. 그렇다면 지금 이 타임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G.O.D? 그리고 신나는 거? 네, 신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저 20대 프라이데이 나잇. 와, 너무 좋네요. 맘, 입맘, 부풀어 오르는 이 밤. Alright, it's Friday night. Come, 예감, 좋은 예감 미치는 이 밤. Tonight's the night on Friday night. 아, 여기 사실 많은 아이돌들이 앉아있지만 저도 정말 H.O.T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운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H.O.T의 메인은 문희준이었어요. 아 진짜로? 정말로. 그러면 한마디로 나 김태현은 누가 뭐래도 H.O.T의 최고의 나의 우상은 문희준이었다. 저는 제가요 구미에서 문희준이었어요. 아 저기 아 진짜 꿈에서 그런 배우감을 맡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자부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H.O.T 중심은 문희준입니다. 아 야 야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야 이 부분 드디어 아 우리 김태현 씨는 예. 아 실제로 크기도 한데 굉장히 큰 사람이네요. 예예예아 진짜 큰 사람이에요. 예 저도요. 저도 신청곡 하나 해도 되나요? H.O.T 아이야 가자. 아이아의 우혁씨 파트예요. 아이아의 아이아는 우혁씨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아, 제목이 네. 나오는 파트잖아요. 예. 아, 그거 할게요. 아 그거 어려운데. 네, 뭐, 사실 뭐 3단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예. 우리는 4단 스크리밍이었어요. 예. 대단했죠, 대단했죠. 계속 올라가요. 예. 그렇죠.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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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예, 있는데 네. 우리 여기 있는 그 후배들이 정말 한때 우리 그 가요계를 진짜 평정했던 친구들 아닙니까? H.O.T, G.O.D, 뭐 아까 슈퍼주니어 뭐 전부 근데 우리 후배들이 네. 10년 뒤에도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도. 네. 동시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10년 뒤에 예능 프로에서 덕고인재 선배님의 댄스를 보고 싶습니다. 엔노니까! 엔노니까! 한국 여자 탐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신 분입니다. 포켓볼의 여지 차유라. 외모 덕좀 봤어요. 외모 덕좀 봤어요. 야. 사실 제가 당구 선수로서라기보단 외모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네, 2006년도에 잔앤리 선수와 트릭샷 매직 챌린지 그 대회에서 결승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원을 해주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제 실력은 봐주지 않으시고 그냥 TV에 정말 나오는 그런 순수하고 애기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더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연예인이 아니고 운동선수이다 보니까